안녕하세요. 조순호의 좋아서 하는 우클렐레. 오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우클렐레로 소리 내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우클렐레로 소리를 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스트로크라고 해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고요. 스트럼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아르페지오라고 해서 줄을 뜯어서 소리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트로크라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정답은 없어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제일 쉬운 방법은요. 두 번째 손가락을 가지고 내려갈 때는 손톱으로, 그리고 올라올 때는 손가락, 살갗면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갈 때는 손톱, 올라올 때는 살갗으로. 그러면 음색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의 옆면을 이용해서 합니다. 내려갈 때는 손가락의 옆면, 올라올 때도 손가락의 옆면을 치죠. 네. 그러려면 네 줄이 균일하게 소리가 나야 되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아래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내려오고 올라올 때는 위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아주 선명한 스트로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둘 다 손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내려갈 때는 두 번째 검지 손톱을 사용해서 내려가고요. 그 상태에서 올라올 때는 엄지 손톱을 사용해서 올라오는 거죠. 검지로, 엄지로. 자,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로크입니다. 두 번째 스트로크는 옆면을 사용하는 스트로크고요. 마지막으로 둘 다 손톱을 사용하는 스트로크예요. 다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스트로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